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그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저주의 단어이며 예수하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리앗, 쿠미 쿠미, 예슈아, 하모시아. 엄마는 일어나 일어나, 예수하는 메시아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아트입니다. 저는 바티암의 테라비브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친 직후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아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저는 유대인이고 그는 기독교인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완고했고 우리 둘 다 서로를 존중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휴일과 서로의 관행과 그 모든 것을 남편은 저의 영적 뿌리를 찾고 이해하려는 나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이 바르미츠바가 되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바로 미츠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정통 유대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정했고 매우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좀 더 정통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토요일에는 정교회 회당에 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끝날 무렵 어느 시점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라비 대표와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에게 점점 커지고 있던 종교 문제에도 저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토라를 읽으러 나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시몬처럼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제 아들이 토라에 올라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엘리아오, 리아티 아들, 저는 천천히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 남편이 아버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저에게 매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유대교로 갔지만 이 모든 의식을 통해서도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고 유대인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하나님을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정의, 정직,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인생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키우기 시작하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유대인이 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잊을 수 없어? 그런 것들을 버리면 유대인이 되고 우리는 함께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집에서 예수님은 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오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제가 그것을 본다면 그는 뒤집어 놓고 서랍에 넣으면 그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비밀리에 배우고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발명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며
비아트, 쿠미, 쿠미, 예슈아, 하마시아우. 일어나 일어나.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날 아침에 저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뭔가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선 예수와께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저는 잠이 들었는데 남편 그렉이 리아트 당신이 예슈아 예슈아라고 소리쳤어. 잠자는 동안에 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그냥 두려웠어요. 여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에게 예슈아를 믿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바, 아도나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 꿈을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꿈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필요한 것은 메시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꿈을 꾼 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히브리어로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을 때 어떤 미국인이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저에게 예슈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가서 히브리어로 라마 예슈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예슈아인가 라고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천사가 찾아왔고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제가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기에 유대교인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저에게 예슈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적인 것인지 설명해 주었고 저는 마침내 내 인생에서 느껴본 것보다 더 유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와 남편 사이의 간격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와, 이제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잠이 들었고 저는 예슈아를 사랑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